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형용기경 61번째, 61번 일장 입공세. 한 명의 장수가 공을 세우다. 자, 흙을 공격하여 패를 만든다. 백이 둘 차례입니다. 갇혀있는 백한 점이 큰 공을 세운다. 자, 뭐 이거를 생각하면 일단 한번 젖히는 거를 생각해보면요, 그냥 호구를 딱 치는 순간 답이 없네요. 이거는 이렇게 살고, 그쵸? 그렇다고 이렇게 치는 것도 따먹어서 아무것도 안 되네요. 젖히는 건안 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뻗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단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따주면 고맙죠. 단수 치고 이렇게 잡으니까. 이건 달콤한 생각이죠? 그냥 꽉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를 놓으면 젖히고, 젖힐 때 따먹어서 맛보기죠.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그렇죠?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자,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한한 자리가 답이 됩니다. 이것도 뭐 뻗어서 이건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급선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 야, 이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일선에 배붙이. 자, 이렇게 끊는 수는 일단 양단수니까 없죠. 자, 그러면 요렇게 호구로 막아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이렇게 나와도 안 되고, 이렇게 나와도 아무것도 안 되죠. 이때는 요걸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뻗어서, 제가 그랬죠. 수상전에서 일선의 급선은 입구자. 입구자 모양이 되면 이 자충이 돼갖고, 여기는 못 나. 이걸 따먹을 때 이게 단수가 되죠, 이거. 그러니까, 요렇게 단수 칠때 이걸 따먹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요걸 뻗는 수가. 그 다음에 환격이 있죠, 환격. 그러니까 흙은 단수도 못 치고 환격을 이어야 될때 단수. 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흙에 단수 칠때 이어도 안 되고 따먹어도 안 되니까 어떡하죠? 패를 버티는 수. 이래서 패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호구 안 치고 그냥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연결하면 살아버리죠, 이거는. 치중에도 이렇게 나서. 근데 어떤 수가 있죠? 이걸 뻗는 수가 있죠. 잡아야 될때 연결. 단수 치면 뻗어서, 따먹어도 치죠. 따먹어도 먹여치기. 자, 어떻습니까? 자, 요 문제의 정답은 일선에 붙이는 수고, 참, 요 기기묘묘한 수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안 떠오르는 수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런 문제를 접해보시면 감각적으로 이제 이런 수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흙도 최선이 놓는 거고, 백도 단수 칠때 이어도 안 되기 때문에 패로 버티는 수가 최선이다. 쌍방. 자, 오늘은 61번 문제가 그렇게 뭐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 빨리 끝났네요. 다음에 이제 현영기경 62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